누구한테 지냈는지 이게 어디로 들어갈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뭐 당근에다 지냈다고 어떤 사람은 뭐한테 지냈다고 막 그러는데 사실 돌아가서 보면요.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늘에다 바치고 싶은 그런 그런 거룩한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소도 없고 번지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택배가 발달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요즘에는 뭐 물건 하나 사더라도 다 택배로 왔다 갔다 하고 김장도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옵니까 택배로? 하여튼간에 우리가 택배를 보낼 때 아무리 뭐 포장을 잘하고 뭘 여기다 막 이렇게 뭐 인삼을 넣고 뭐 보약을 넣다 하더라도 딱 보내는데 우체국에 가가지고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예요? 누구한테 가는가가 문제잖아. 누구한테 가는가가 문제고 이거를 정말 우체국이나 택배회사에서 제대로 배송해 줄게 그게 문제잖아. 그거 없으면 어떻게 발송을 하냐고. 그런데 그렇게 막 가서 하늘에다가 감사제 지내고 이런 사람들은 하여튼간에 주소는 없지만은 발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대상을 정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감사하는 것도 성경은 그랬어요. 장소를 정하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성대하게 그리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다 잔치를 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방법까지 다 마련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귀하게 여길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하루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쓰면 좋아요. 아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보약도 먹고 막 비타민도 먹고 해, 운동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런데 제일 우리한테서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육신적으로도 볼 때도 양약이고 우리 영혼으로 볼 때도 제일 부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줄 알면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감사할 줄 알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조목조목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집에 들어와서 우물가에서 포도 감람나무를 소출하면서 사는 이 생활이 그냥 우연히 이루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기억해라.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쌓아가라.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 마음 변치 않고 그 행복을 그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비결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13절 14절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고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종교 박람회장이 펼쳐져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너희들이 새 동네에 이사 왔는데 우리 동네에 이러한 신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바알 신을 섬기라, 어떤 사람은 몰렉 신을 섬기라, 어떤 사람은 뭐 하늘의 태양 신을 섬기라 하고 별을 섬기라 하고 온갖 종류의 그 신들을 늘어놓고 그 중에 너희들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그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인가에 관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걸 우리가 뭐냐면 신앙의 지조요 정조라고 하죠. 믿음의 순결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양다리 걸치는 게 제일 안 되는 거다. 양다리 걸치는 게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바알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몰렉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별도 섬기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이제 막 이렇게 들뜨거든요. 사람이 들떠요. 그러니까는 막 못 살고 광야 생활에서 지치고 굉장히 배고프고 이게
아주 핍절한 생활에서 얼마나 넉넉한 생활로 옵니까? 그러고 나면 유혹하는 게 뭐냐면 더 나은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쪽으로 한번 안 가볼래? 라고 하는 게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예 없을 때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밥 한 끼만 먹으면 되고요. 근데 사람이 풍족해지는 뭐냐면 보통 밥은 안 먹어. 그러니까 식도락가가 되는 거죠. 맛있는 것만 골라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면 이제 그 왜곡된 게 나오게 되는데 더 좋은 게 뭘까? 더 좋은 게 뭘까?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도요.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먹으면 된다. 이런 생각밖에 없어. 근데 돈을 가지고서 부자가 되고 나면 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더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일산에 여기도 이렇게 신도시 개발되면서 그야말로 하루 사이에 부자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땅 보상받아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그냥 나는 이 돈 몰라. 그냥 내가 농사 짓고 이러고 살았는데 이런 분들은 그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여기 막 농사 짓고 하던 이런 데가 막 도시가 되면서 막 수십억씩 보상받고 이러니까 멀쩡한 회사도 안 가. 실제로 그랬다는. LG 같은 데 다니다가 그거 뭐 월급 해봐야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1년 다 해야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사표 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돈 가진 걸 가지고 어떻게 더 유지를 해야 되고 더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지는 거지. 예? 일산 열무가 유명하고 부추가 유명하잖아요. 열무 해가지고 언제 돈을 버냐고. 그 욕심 부릴 데가 없어요. 그런데 돈 있으니까 그때 막 한참 초창기에 그 주식 투자 많이 하라 했잖아요. 그게 막 주식 투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사기꾼들한테 걸려가지고 막 도박판 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는 그 일단 뭔가 이렇게 된다 싶으면 그때부터 막 더 욕심에 욕심을 다는 거예요. 욕심이 막 날개를 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막 욕심스럽고 막 더 갖고 싶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지는가 하면 그냥 와서 얘기를 하면 그 멋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와서 유혹하더라도 세수도 안 하고 옷도 거지같이 입고 와서 이렇게 유혹을 하면 유혹이 안 돼. 사기꾼도 내가 사기꾼이다라고 하고서 유혹을 하면 말이 됩니까? 내가 정가 기록 다 있고 그런 걸 가져와가지고 나 이런 사람인데 너 내 말 듣고 한번 투자해보려고 누가 하냐고 그게 안 하지. 그러니까 와서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막 자기가 막 뭐 돈이 많은 것처럼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막 이렇게 학교도 막 이렇게 가짜로 막 이런 학교 나왔다 하고 막 자기 집안의 친구의 누구를 막 사칭하고 청와대도 사칭하고 막 이런 걸 합니다. 주렁주렁 달아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돈 더 벌고 또 더 좋은 집도 갖고 막 다 잘 살아야 되자 그러면은 이게 부추겨져요. 아예 없는 사람한테는 그게 통하지가 않아. 아, 나 오늘 내가 여기 지금 막 열무 농사 해가지고 이거 해다가 겨우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가난한 농민인데 무슨 그게 통하겠어. 주식 투자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좀 가졌다 싶으면요. 들썩들썩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썩들썩 할 때 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화려하게 해서 온다니까. 화려하게 해가 와가지고는 그게 뭐냐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네가 한번 이렇게 해서 막 대박이 나기만 하면 그러면 막 남들이 모르는데 이런 게 있어 막 이래가지고 없는 거거든 사실은. 맞다 하고 막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게 말하면 이게 여러 가지의 우상들이에요. 이게 바로 종교 박람회장이야. 그래가지고는 쫙 지내려고 살아 그거지. 살아 그거. 우리가 그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무조건 물 건너왔다고 그러면 좋다. 국산은 싸구려고 나쁜 거고 그 외제는 좋다 이런 시절이 있었어. 그때 나중에 가서 보니까 막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것도 막 이렇게 다시 들어왔는데 그게 한국제도 모르고 그런 게 있었다지. 네? 외국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선물해서 사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국산이요. 그러면서부터 아 이제 그 우리나라 것도 믿을만 하구나. 그 실제로 핸드폰 그러면 누가 일본 핸드폰 누가 사냐고. 네? 지금 그냥 우리나라 핸드폰 좋다고 사잖아, 그죠? 근데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지. 그러니까 다 그게 뭐냐면, 이게 바람이 들어가서 속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잘 사는 사람 위에 더 잘 사는 사람, 더 잘 사는 사람이 막 들어있으니까 아, 이 사람은 왜 잘 살지? 나 이거 해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왜 저거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는 온갖 우상들을 다 끌어들입니다. 그게 조심하라 얘기죠. 그래서 사는 생활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저기 산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산골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요즘에는 서울서 내려와가지고는 막 그런 데서 그 뭐예요? 숙박업 하는 거 뭐라 그러지? 그거? 펜션인가 뭔가. 아 근데 하루 보면 막 5만 원, 7만 원씩 받던데 가보니까는 막 벌레도 나오고 말이야. 시설도 막 엉망인데. 저는 속초 1년에 뭐 한두 번씩 가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5만 원짜리 호텔인지 하여튼 간에 뭐 그런 데 있어요. 근데 그 집 굉장히 깨끗해. 막 깨끗하고 수건도 다 주고 막 방에 가면 막 냉장고 안에 물도 공짜로 주고 5만 원이야, 5만 원. 거기 서럽파크 같은 호텔보다도 더 깨끗한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집 굉장히 깨끗한데 관리를 잘해. 큰 데는 아닌데 불편하지 않아요. 아 그런데도 5만 원인데 거기 펜션 갔는데 지난번 뭐죠 그 곰배역 전봉산 아유 거기 갔더니 뭐 5만 원 더 해요 거기 비싸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막 거기 더 비싼 거예요 그 손골짜기 막 그런 집이 더 비싼 그러니까는 이게 그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시는 뭐라 그래? 용왕이 있나? 용왕. 네? 또 제주도 가면 또 제주도 뭐 한라산 신이 있지. 그게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건데 자기들 나름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는 하나도 없는 거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네 마음에 순결을 잃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께만 온전하도록 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굉장히 그 오래 가고 이게 굉장히 이렇게 좀 축복이 있다 싶을 때 사실은 다 조심해야 돼요. 그때부터 하늘을 파는 거야. 그때부터 하늘을 파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 그 굉장히 그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막 이렇게 기독교인이 1% 2% 할 이럴 때는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남기 급급해가지고 뭐 사치스러운 생각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믿어야지 내야 된다.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왔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기독교인이 20% 30% 되고 많아지게 되고 또 살만큼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어떤 게 생기는가 하면 아, 교회 다니더라도 뭐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풍요 때문에 오는 긴장감이 이어돼 가지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종교다원주의죠. 네, 뭐 너희 교회만 가도 믿는 게 아니라 교회도 다니면서 뭐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도 손잡을 수 있고 이런 생각들이 사치스러우면 그런 생각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부탁하기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애굽에서 학대받을 때는 하나님밖에는 몰랐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사막 생활을 떠돌아다닐 때는 하나님밖에 몰랐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에 일곱 족속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좋은 것들을 보면서 한눈 팔아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해서 막 갔다가 물건 살 때 이것저것 주워 담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허황된 생각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될 때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너희들 마음을 다른 데로 뺏기지 않도록 오직 한 가지 마음만 갖도록 해라. 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경고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이 질투는 다 해봤죠? 예? 질투해봤죠?
근데 우리가 하는 질투하고 하나님이 하는 질투하고는 전혀 달라. 그러니까는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 질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독점하시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등을 돌릴 때 그때 나오는 질투예요. 그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가졌는데 나보다 돈 많이 가진 사람 보면 좀 질투가 날 수 있고 나보다도 더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예쁘다 그러면 우리가 질투가 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그 자체가 내가 가진 돈은 뭐 깨끗하고 네가 가진 돈은 더럽고 이런 게 없어요. 내 것도 더럽고 네 것도 더럽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질투하게 된다는 것은 질투가 타당하지 않는 질투 굉장히 많아요. 나는 게을러 빠졌는데 저 사람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성실한 사람이야. 그랬으면 저 사람이 돈을 벌었으면 박수 쳐줘야 되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저 사람 도둑질해가지고 부자인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건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을 주시는 것은 정말로 한 방울도 흠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먼지 하나 묻으면 안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만을 사랑했어. 그리고 너를 사랑할 때 광야에 떠돌아다니는 백성인데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내가 다 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도 흠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독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할 때도 누구에게만 이걸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만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에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보답하는 것이 맞는 거지. 부부간의 사랑도 그러면 좋아요. 부부간에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나도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래야 되는 게 부부간의 정상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지. 남편이 좀 이렇게 젊을 때 멋있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 보니까 머리도 다 빠지고 배도 나오고 돈도 못 벌어오고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첫사랑할 때하고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흠이 있기 때문에 말 못한다니까. 흠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 흠이 없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적과 꿀 이런 걸 줬는데 네가 다른 생각하면 내가 섭섭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야. 불타는 마음이야. 만약에 하나님 그게 없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성의 없이 줬구나. 여기도 주고 저기도 줬는데 와가지고 왜 너와 나한테 안 해? 그러면은 하나님 잘못된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말 온갖 걸 다해가지고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할 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사랑을 바치겠고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그걸 만약에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타는 그런 질투심이 일어나서 왜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수 있고 그 불타는 질투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킨다면 우리가 불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주신다 말씀했어요. 그 약속은 진실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누릴 건가 하는 얘기예요. 다른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 옆에 고맙게 여기고 선이 쓰고 정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지 않게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받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또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들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축복을 누릴 때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3절입니다.
생명 모두 드리니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부주의 살리라 내 기쁨 환영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내 평생 의지하오니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다 함께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 말을 섬기는데 우리가 한눈 팔리지 않도록 또 그렇게 준비가 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감당하고 또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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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